이제 6세트 전혜린과 스롱피아비 선수의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참 재밌는 것이 1라운드 성적에서 전혜린 선수가 9대7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휘온수가 4대2로 승리했거든요. 그러다가 전혜린 선수는 단식이 안 나왔거든요. 네, 한 번도 안 나왔죠. 네, 그러다 2라운드에 처음 이제 단식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1라운드와 마찬가지로 스롱피아비를 상대하기 위해서 6세트에 나오는 전혜린 선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앞돌리기로 하고요. 전혜린 초구. 자, 짧고 간결한 스트로크 좋았고요. 자, 짧아지면 안 되고 좀 길게 퍼져줘야 됩니다. 퍼져주네요. 네, 좋습니다. 성공. 전혜린 선수는 12경기에서 현재 13경기군요. 6승 7패, 단식은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라운드 첫 단식 경기입니다. 자, 측정된 이후에 다음 배치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뒤돌려치기 각도를 만들어냈을 때 내공을 짧은 각도로 보내주면은 각도를 만들 수 있어요. 긴 각도로 보면은 직접 보려고 하면 이제 키스가 위험하거든요. 자, 짧은 각도로 보내줬고요. 아, 속도감을 이용해서 공격을 해봤군요. 네. 지금 전혜린 선수도 그걸 안 거거든요. 직접 치려고 하면은 키스가 위험하다는 걸. 짧은 각도로 보내주는 시도까지는 좋았습니다. 경기 전에 전혜린 선수를 만났더니 엄청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긴장할 만하죠. 네. 상대가 상대. 네, 스롱피아비 선수인데요. 긴장할 만합니다. 자, 피아비 선수 차분하게 가야죠. 자, 뒤돌려치기. 아, 네. 돌진 못하고 원쿠션으로 맞았습니다. 네. 약간의 타격감을 이용해서 분리각을 좀 형성해줬고 좀 코너로 바짝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왔죠. 스롱피아비 선수가 2라운드 7승 2패 대단하죠. 네. 단식은 4승 무패 0.878. 네. 오늘도 역시 피아비 선수의 자세가 딱 나와있죠. 큐 저기다 놓고 다리에 딱 손 올리고 저 전사 자세 항상 멋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우, 이거 옆돌리기가 나요. 저 한 지점을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아, 지금은 약간 미스가 났네요. 깊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두꺼운 두께를 쓰다가 미스를 한 거죠. 네. 두껍게 맞으면서 돌질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피아비 선수에게 배치는 쉬워 보이지만 저렇게 좀 내공이 일목적과 너무 가깝고 각도를 잘 맞춰야 되는 저 뒤에 사이 공간이 없으면 괜찮은데 사이 공간이 저렇게 있는 상황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옆돌리기. 직접 가네요. 아, 잘 쳤습니다. 정확하게 성공했습니다. 강민구 선수가 흐름을 만들어줬죠. 지금 강민구 선수도 난 못 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피아비 선수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얘기하는 건가요? 네. 자, 대회전인데요. 저 예리하게 돌려내겠다는 거죠. 근데 짧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관건인데요. 그냥 보통 각으로 가면 저 사이 공간으로 딱 가는 각도입니다. 가네요. 네. 옆으로 갑니다. 지금 딱 배치, 그러니까 출발 라인 선을 딱 보면은 대충 그 파이어프 시스템이란 시스템으로 35각 라인 딱 출발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코너 딱 들어가 버리면 자연스럽게 저 원 포인트를 향해 가는 딱 그 배치였죠. 비껴치기. 어, 조금 강했어요.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전혜린 배치가 지금 쉽지 않게 오고 있어요. 전혜린 선수에게. 오, 그 상황에서 일단 피아비 선수에게 찬스가 왔습니다.
지금 전혜린 선수가 이 배치를 놓친 다음에 피아비 선수에게 공이 정말 좋게 왔거든요. 네. 근데 피아비 선수 진짜 꼼꼼하게 가서 확인하고 옵니다. 여기서 득점을 꼭 해야겠다는 그 마인드예요. 오, 배치가 이렇게 상당히 네, 신중하군요. 어려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평범하게 쳐놔도 충분히 각도가 나오는 상황인데도 정말 신중합니다. 타임아웃을 부르는 스트롱 피아비. 저런 집중력이 저는 피아비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봐요. 현재 2라운드 4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스트롱 피아비 6세트 전승입니다. 원백. 오, 이게 지나갑니다. 오히려 좀 넘어갑니다. 아, 이걸 고민을 너무 많이 했던 모양이군요. 자, 조금 깊게 그냥 원뱅크가 형성됐으면 됐을 것 같은데, 조금 튕겨지면서, 내공이 좀 튕겨지면서, 회전을 좀더 주는 게 오히려 좀더 편하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네. 사파타 선수가 상당히 아쉬워하고요. 뱅크샷을 놓친 스트롱 피아비. 전혜린 선수 뒤돌려치기 각도. 자, 키스 처리 잘했고요. 네, 좋아요. 각도 좋습니다. 경기 전에 김봉철 선수가 네. 전혜린 선수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김봉철 선수도 정말 잘 가르쳐주는 네. 선수죠. 네. 그래서 꼼꼼하게 전혜린 선수도 같이 이제 공을 치면서 많이 배웠는데 아마 그 효과가 6세트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돌리기인데 일목적 처리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살짝 내공만 끌어서 각도 잘 만들었습니다. 전혜인 선수, 김봉철 선수의 오늘 번개, 번개 코치의 효과가 아닐까 싶군요. 자, 지금 배치 자체가 일목적구가 두꺼워져 버리면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두께를 너무 두껍게 쓰지 않고 낮은 당점을 이용해서 잘 쳤어요. 자, 피아비 선수의 자세가 나오죠. 진짜 전사 자세 같죠? 천사 아닙니까? 아, 전사가 전사. 아니고? 그게 좀 전사 같은 느낌 안 드나요? 저는 저 모습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집중력을 딱 끌어올리는 모습. 이야, 잘 좋습니다. 칩니다. 이상하게 또 스롱 피아비만 만나면 야. 전혜린 선수가 날아다니는군요. 정말 잘 예. 쳤습니다. 스롱의 천적이 될 수도 있는 전혜린 선수의 분위기입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렇고요. 살짝 낮은 당점과 약간의 시원한 임팩을 줬어요. 아주 잘 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굴 표정을 보면 조금 떨림도 사라진 것 같고 좀 경기를 즐기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입을 좀 실룩실룩 네. 하네요. 바로 공격 자세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선택이 대회전, 비껴치기인가요? 대회전. 대회전. 자, 여기서 키스가 위험한 키스가 상황. 오! 키스가 없었네요. 들어갔습니다. 자, 키스도 완벽하게 빠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전혜린 선수는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키스가 원래 되게 위험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 배치 자체가. 근데 정말 자신 있는 스트로크로 키스를 빼고. 좋아요. 네. 5대1로 앞서 나가고 있는 전혜린 선수입니다. 스트롱 피아비 선수가 약간 뭐 초조해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아주 얇은 두께만 치면은 뒤에 리버스 핸드도 있어요, 이거. 빠졌을 때. 아, 지금 갑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아, 그러네요. 네. 4득점을 올려놨습니다. 점수는 5대1. 조금 회전을 줄이고 가면 참 좋은데, 이런 배치는. 그러니까 아예 길게 칠 생각이 아니라면 회전력을 굳이 많이 안 줘도 코너다 보니까 회전이 많이 걸려 있어요, 내공의 회전이. 그럼 이제 딱 리버스 핸드까지 노릴 수 네. 있거든요. 뱅크샷을 준비하고 있는 스트롱 피아비. 여기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뱅크샷. 아, 꺾이긴 했었는데 더 꺾이지 못했습니다. 자, 피아비 선수 정말 잘 쳤는데 어려운 공을 정말 잘 풀어 쳤는데 이게 안 맞네요.
하필이면 진짜 한 1cm만 덜 맞았어도 맞았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아깝게 놓쳤습니다. 자, 옆 돌리기. 좀 깊게 들어온 것 같은데요. 옆돌리기 네. 빠져나갑니다. 자, 이번 거는 조금 미스가 있었죠. 이렇게까지 깊게 넣으려고 생각은 안 했을 것 네. 같고요. 옆돌리기 실수가 나오는 전혜린. 네. 비아비 선수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일 것 같군요. 진짜 전사가 아니고 천사네요. 저걸 제가 못 봤네요. 뒤돌려치기. 야, 이게 자, 피아비 나가네요. 선수 좀 흔들리나요? 피아비 선수가 오늘 글쎄 아직까지는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지금 컨디션이 괜찮았는데, 아까 그 언뱅크 네. 넣어치기서부터 조금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묘한 분위기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네. 전혜린 공을 좀 선수. 닦고 있네요. 네. 네. 저렇게 공을 닦아달라는 그 플레이는 참 좋은 거죠. 내 공을 좀 깨끗하게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타이밍을 좀한 번씩 그 벌고 가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전혜린 선수가 일단 몇점더 올려준다면 뭔가 무게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 6세트입니다. 자, 옆돌리기를 좀 넉넉하게 보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두께가 좀 실려 있어야 됩니다. 너무 강한 임팩보다는 좀 두꺼운 두께와 좀 부드럽게 넣어주는 게 좋죠. 옆돌리기. 두께가 좀더 실려야 돼요. 그렇군요. 네. 일단 전혜린 선수는 득점 없이 이번 이닝을 마쳤습니다. 아마 전혜린 선수도 두껍게 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공 배치 상황으로 두껍게 쳐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네. 내 공이 일목적구가 내 쪽으로 튀어나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손을 띄다가 좀 얇게 맞은 것 같아요. 자, 피아미 선수 배치가 나쁘진 않습니다. 자, 스핀볼 형태를 보내줘야 되는데, 내공 컨트롤이 좀 필요합니다. 스핀볼 형태로 간게 아니라, 넘어가네요. 자, 이번 공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스핀볼로 안 가고 이렇게 가도 상관은 없죠. 상관은 네. 없는데, 조금 길어졌어요. 그동안 뭐 승률 85%가 넘었던 3세트, 4세트, 6세트 가운데 현재까지는 3세트는 패했고요. 4세트 승리. 6세트 좀 어렵게 가고 있고 마지막 7세트까지 가게 되면 팔라존과 차팍 선수의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팔라존 선수는 너무 나가고 싶겠죠. 오늘 한 경기도 안 뛰었는데. 그렇죠. 뭐 차팍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지금 옆돌리기가 아니라 쓰리뱅크로 갑니다. 뱅크샷인데. 뱅크샷. 이게 너무 걸렸는데. 얇게 받고 흰 공 쪽으로 꺾이질 못합니다. 근데 피아비 선수에게 공 배치가 계속 조금씩은 어렵습니다, 또. 아까 뒤돌려치기도 배치 상황으로는 뒤돌려치기지만 네. 잘 끌어줘야 되는 공이고, 지금 이것도 두께만 잘 맞으면 언백크가 충분히 좋아요. 근데 잘 맞춰야 되는 공입니다. 뱅크샷 갑니다. 언백크. 이렇게 맞으면 없는 공이거든요. 일단 무작정 두껍게만 맞는 게 아니라 얇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고 그 두께를 딱 맞아서 이렇게 분리가 딱 나야 되는 공인데 쉽지 않죠. 그렇게 맞으려면 정말 어렵게 맞아야 되는 건데요. 이거보다 조금만 더 얇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두꺼웠어요. 잘 쳤는데 살짝 아쉽게 네. 밀려버렸죠. 흐름을 타지 못하고 있는 스롱 피아비 점수도 밀리고 있습니다. 전혜린
전해니 선수가 조금 더 여기서 치고 나간다면 타임아웃을 요청했네요. 벤치 타임아웃. 이런 분들은 그 3뱅크를 참 전해니 선수가 잘 치는 배치인데 지금은 뒤돌려치기를 파란 공의 아래쪽으로 선택을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최성원 선수가 최성원 선수가 팔라전 선수하고도 의견 교환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의견 일치를 하고 전혜린 선수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렇게 팔을 풀어주는 동작은 참 좋죠. 전혜린 선수가 유연하네요. 저는 저렇게 하면 막 소리 막 나는데. 전 저렇게 못 돌립니다. 아예 못 돌립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할지. 자, 뒤돌려치기가 난이도가 있습니다. 내공과 일목적구도 교차를 해야 되고 1, 2목적구 간의 키스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뒤돌리기 갑니다. 자, 잘 쳤어요. 성공합니다. 자, 최성원 선수의 적절한 어드바이스가 예. 정말 완벽하게 적용이 된 거죠. 최성원의 작전에 팔라존의 의견까지 덧붙여졌어요. 네. 완벽하게 전혜린의 마무리. 아, 잘 쳤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3박자가 아주 잘 맞아 들어갔습니다. 네. 6대 1. 자, 그리고 전혜린 선수가 잘 치는 공 중에 이 비껴치기 공이 있는데 자, 지금 비껴치기를 직접 치는 거를 생각보다 잘 칩니다. 공이 근데 조금 길게 빠졌고 계속 피아비 선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피아비 선수의 공이 계속 어렵게 가고 있죠. 그러네요. 한 점 추가하면서 6점에 전혜린 선수입니다. 전혜린 선수가 이번에도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일단 맞대결에서 2승도 2승입니다만 7세트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승점을 그러면 1점을 확보를 하면서 휴원수로서는 뭔가 희망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비껴치기 더블 쿠션. 더블 쿠션이 자, 역시 피아비 선수 가만히 있지 않네요. 네, 오랜만에 네. 득점이 나왔습니다. 아주 잘 쳤습니다. 강민구 선수는 4, 5세트 승리의 주역이에요. 그러면서 분위기를 일단 끌어올렸습니다. 김민영 선수도 오늘 잘해줬고요. 스롱피아비가 그동안에는 패하지 않았던 6세트 그렇기 때문에 뭐 팀원들은 크게 걱정 안 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걱정될 것 같아요. 아, 잘 쳤습니다. 조금 늦게 발동이 걸렸을 뿐이지 어느 정도 가지 않을까요? 그쵸. 네. 뭐 그냥 넘어지진 않을 겁니다. 피아비 선수는 6대 3. 자, 옆돌리기를 치면서 다음 배치도 만들어냈어요. 자, 여기서 이 옆돌리기가 득점되게 되면 또 다음 포지션이 쓸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중요한 옆돌리기 스롱 피아비. 오, 야, 이거 놓쳤어요. 짧아요. 자, 여기서 실수가 나옵니다. 스롱피아비 옆돌리기 실패. 자, 피아비 선수가 평상시 같으면은 실수를 잘 안 할 만한 배치인데 지금 전혜린 선수의 압박감이 워낙 큰 거죠. 어떻게 보면 전혜린 선수는 딱 스롱피아비 전만 준비했군요. 다른 전도 잘할 거예요. 전혜린 선수가 일단은 공격하는 게 차분합니다. 자, 짧게 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자세를 한번 풀었다 잡았습니다. 자, 짧게 각도 갑니다. 자, 일단 잘 만들었고요. 자, 리버스 핸드가 어떻게 될지는 자, 리버스 핸드 맞았어요. 아, 맞았어요. 네. 전혜린 선수 한 점 한 점 득점하다 보니까 벌써 7점까지 왔네요. 아, 잘 쳤습니다. 네. 자, 오늘 당도가 아주 높죠? 네, 이번엔 당구 도사 이야기였습니다. 네. 자,
아주 잘 쳤고요. 짧게 전혜린 선수가 참 독특하네요. 그동안에 사실 팀 리그에서 단식 경기를 거의 안 나왔다가 2라운드는 또첫 경기에서 스트롱피아비 선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전혜린 선수가 워낙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득점도 득점이지만 수비도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걸어치기인가요? 자, 걸어치기 걸어치기네요. 걸렸어요. 오! 와! 우와, 이게 웬일입니까? 와, 정말 세상에. 크 나옵니다. 크. 세상에. 야, 야. 원래 그 전혜린 선수가 뱅크샷을 워낙 잘해요. 뭐 원뱅크가 됐든 투뱅크가 됐든 쓰리뱅크가 됐든 정말 잘하는데 지금 뱅크샷은 너무 어려웠거든요. 얇고 빠르고 자신 있게라는 표현하거든요. 자, 근데 그 얇고 빠르고 자신 있게를 정말 완벽하게 해냅니다. 코너를 바짝 돌려서 아, 전혜린 선수 저렇게 몸 쓰는 거 오래간만에 네. 보네요. 야, 전혜린 선수가요, 2라운드 때 스롱 피아비전만 지금 나와 있는데, 1라운드에 이어서 스롱 피아비를 물리쳤습니다. 다른 전에도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와, 잘하는데요, 이게 정말. 독특합니다. 어쨌든 3대3 동점을 만들면서 승부는 마지막 7세트까지 넘어가게 됐습니다. 7세트는 팔라전과 차팍 선수의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